저희 신당, 네, 저희 법당 이사를 했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광명시 광화로 40입니다. 광명 4동에서 광명 5동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우와 진짜 넓어요. 진짜 커요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마음은 뿌듯하지, 행복하지. 연중도 더 많이 달아났어요. 봉춧달부터 2년 4월 초팔까지 1년 한 6개월 정도를 불을 안 끄고 밝히는 거거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잘 지내셨죠? 아주 잘 지냈습니다. 사실 이 신당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신당, 네, 저희 법당 이사를 했습니다. 네. 저는 변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그대로 모시고 오고 그대로 왔습니다. 아직까지 한 10년은 더 써도 될 것 같아서 저에게는 고가구입니다. 고가구여서 그냥 변함없는 무릉도원 되고 싶어서 그대로. 또 유튜브 팬님들이 오셨다가 달라요, 방송과 달라요 이런 말도 듣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네 모셨습니다. 아마 영상에 나오는 모습은 완전 그대로지 않을까. 네, 그렇죠. 이제 여기에 계시는 분들 약간 변화만 있는 것 뿐이지, 네, 그대로 모셨기 때문에, 네, 큰 변화는 없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어디로 이사하셨을까? 경기도 광명에서 광명으로, 저는 광명 사람이니까요. 광명에서 광명으로 이전을 했고, 여기는 경기도 광명시 광화로 40입니다. 네, 주소가 광명 4동에서 광명 5동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한 동의 차이면 광명이 좀 생각보다 조금 넓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은 5동, 저쪽은 6동 막 그렇거든요. 그런데 약간 사거리 하나 차이여서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사실 스님 신당 보자마자 이제 사무장님께서 이 벽화를 소개해 주셨거든요. 네, 맞아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한쪽이 조금 쎄해 보이고 썰렁해 보이고 그래서 제가 이 화공 그리시는 작가님 모셔서 저렇게 좀 매화, 저는 매화 꽃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매화 나무를 토대로 해서 산수화도 좀 있고 그렇게 해서 그려달라 그랬더니 용궁까지 겸해서 연꽃까지 겸해서 아주 잘 그려주셔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좀 선생님은 좀 이사하고 나셨는데 좀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아직은 별 모르겠고요. 청소하는 게 좀 힘듭니다. 전에는 그냥 걸레질 갖고 이렇게 쓱쓱쓱쓱 몇 번 하면 끝났는데 지금은 청소기 돌리는 것도 아주 힘들고 그래서 로봇 청소기에 물걸레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시간 동안 바닥이 강납니다. 오히려 무릎 같은 거 신령님 전에 기도 한 번 더 하고 그냥 신도들을 위해서 더 한번 무릎 꿇고 빌어야 된다는 생각에 그냥 시간은 금이고 시간은 돈이기에 10분 정도, 20분 정도, 한 40분 정도 손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하게 의지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 방문하시는 분들도 사실 딱 왔을 때 너무 편안하고 이런 분위기가 더 이렇게 또 들 것 같기도 해요. 편하기보다는 조금 우와 진짜 넓어요, 진짜 커요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네. 그래서 마음은 뿌듯하지, 행복하지. 진짜 넓어요. 네. 그래도 곳곳이 이렇게 그림이나 아니면 이런 고가구 같은 걸로 채웠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또한 하시는 말씀이 고즈넉하다. 그래도 옛날 고전풍 그대로 가서 너는 잘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변한 것 같은데 변하지 않은 기분. 맞지. 그래서 연등도 더 많이 조금 달아났어요. 네. 너무 홍해서 전에는 60개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은 160개. 그래서 원래 이렇게 막 천 같은 거를 좋아하진 않거든, 한지 같은 건. 네. 근데 경계가 너무 안 좋고 요즘 시대가 너무 어수선하고
위에는 계속 싸우느라고 정신이었고, 우리 국민들은 세금 폭탄에 뭐 폭탄에 죽어나가고 뭐 이러는 거거든. 그래서 작은 금액이라도 조금 연등을 다루시라고 동짓달부터 지금 10월 상달부터 연등을 달기 시작하면 이제 내일 모레가 동짓달 초하루를 맞이하거든. 그래서 동짓달부터 연등 화촉 밝히라고. 그래서 후년 4월 초팔까지 1년 한 6개월 정도를 그냥 연등을 안 떼고 불을 안 끄고 밝히는 거거든. 네. 그래서 그냥 연등도 더 많이 늘었어.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잘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